조금 더 다져보는 것 같은데. 정말 기정 씨의 건강은 좋아진 것일까?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기정 씨. 특히 알코올성 간 경화까지 찾아왔던 기정 씨의 간 상태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과연 그 결과는? 혈액검사에서 이전에 간염일 때 올라갔던 수치 모두 정상이고요. 복부 초음파에서는 간, 쓸개, 췌장, 콩팥 모두 정상입니다. 간염이나 간경화 소견 없이 이전에 알코올성 간염으로부터 다 회복된 걸로 알코올 의존증은 물론 간경화까지 모두 이겨냈습니다. 이상이 없다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. 제가 술 끊고 채식 요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앞으로도 채식 요리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.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바꾸는 데 성공한 기정 씨. 자신보다 서로를 위하는 가족의 마음이 구사일생의 비법입니다. 상상초월,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. 공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부담되죠. 커피 한 잔부터 한 4천원, 5천원 이렇게 하잖아요. 글쎄 만원 가지고 가겠어요. 절대 못할 것 같은데. 치솟는 물가에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도 무서울 정도. 그런데 여기 삐임뛰게 하는 물가 비용은 3,500원 가마솥 선지 해장국이 있습니다. 국내산 돼지 사골로 12시간 이상 푹 우려낸 진한 국물. 고드랍고 쫄깃한 선지 맛이 일품인데요.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긴 정겨운 맛을 찾아서 살마 PD 오늘도 멀리 날아갔다죠. 돌바람 여인 그리고 인상 넘치는 이곳 자연의 푸르름이 넘친 때는 제주도로 향합니다. 찬바람 불면 더욱 생각나는 맛, 뜨끈하고 쫄깃한 요 녀석 찾아왔다는데요. 반가운 마음에 한입 가득 담아 물면 따뜻한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집니다. 알면 알수록 마음에 쏙 드는 요 녀석, 생김새는 물론 가격까지 훈훈한데요. 딴 데도 다 이렇게 4,500원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닐 거보다. 그럼 평소에는 얼마 주고 드세요? 5천원, 6천원 하지 않을 수가 다른데. 그럼 여기가 싼 거예요? 싸죠. 3,500원 받아가지고 뭐가 남을까? 그건 질문이야. 안 남을 것 같아요? 내가 보기에는. 경험하고도 믿을 수 없는 맛의 비밀. 주인장이 깐깐하게 고른 좋은 재료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선홍빛 수줍은 얼굴 드러내는데요. 이건 뭐예요? 이건 돼지 사골이고요. 제주산이에요. 여기. 진짜로요? 네, 진짜로요. 오늘 도축장에서 나온 거 바로 배송 지금 된 거예요. 녀석의 딴딴한 자태도 확인했겠다. 본격적인 맛내기에 앞서 목욕 제기에 돌입하고 주인장의 다부진 손끝으로 꼼꼼하게 닦아내는데요. 이제 입 무거운 가마솥을 벗삼아 깊은 속내 풀어낼 차례. 12시간에서요. 한 15시간가량 그립니다. 이거 가스비도 만만치 않겠네요. 한 달부터 한 200만원. 가스비만요? 네. 눈물 뚝뚝 김 씩씩 품어대며 참새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 뽀얀 잣대 좀 보세요. 와. 맛의 빛깔이 번들르르. 여기에 푹신한 우거지, 아삭한 파 아낌없이 넣어주고 고소한 선지와 함께 비법 양념을 공개하는데요. 콩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기름을 두때기름이라 그러는데 그 소고기에서 한 300g에서 한 500g밖에 안 돼. 한 마리 잡으면 두때기름하고 뭐 야채, 양파, 마늘, 생강, 무, 고추, 그 다음에 고춧가루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듭니다. 피디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이 다르잖아요. 벌써 느낌이 많은 주인장의 자부심을 더해 팔팔 끓여내면 화려하진 않아도 수더분하고 정겨운 맛의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. 밝게 잡아 끓은 향기에 하나 둘 모여드는 사람들, 어느덧 동네 사랑방이 되었는데요. 대화는 잊은지 오래 숟가락질에 여념이 없습니다. 한입 가득 담아본 순간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인데요. 미라사가 오셨어요?
네, 만원 챙기당 왔어요. 아이고, 근데 일하셨으면 더 맛있는 거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이거 맛있어요. 이거 드시면 힘이 나요? 예, 네, 힘이 나요. 기분 좋고 막 노래도 부르고 싶고 뭐.